안녕하세요, 시디맨입니다. 한샘몰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괴물 샤워기 SH60인데 이게 좀 넓은 타입으로 됐고 그리고 물줄기가 더 넓게 분사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제가 사용해보니까 SH50도 괜찮은 것 같고요. 이거는 물줄기가 너무 가늘고 강하기 때문에 샤워하는데 뭐 조금 물이 조금 더 많이 나왔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머리를 감을 때 물이 조금 너무 가늘게 적게 나온 게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좀 그런 생각이 있어서, SH50은 근데 좀 물줄기가 조금 더 굵은 게 있습니다. 그걸 써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그두개다 아무거나 절수 효과는 있으니까요. 보면은, 제가 먼저 켜보죠. 제일 강하게 켜보겠습니다. 켜보면, 지금 물줄기 나가는데요. 나가서. 근데 물줄기가 얼마나 센지, 이게 실제로 샤워할 때 보면은, 이게 물줄기 나갈 때 바람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바람이.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나갈 때 여기 바람이 이렇게 도는 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렇게. 환풍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이게 나갈 때 보면 바람이 훅 하고 부는데요. 그럼 제가 마이크 위쪽에서 불어보겠습니다. 보면. 지금 느껴지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끄니까 지금 안 느껴지는데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훅 붑니다. 이렇게 보면은 기준으로 수압은 상당히 강력하고요. 보면은 지금 나가고 있죠. 제가 끌때 이게 얼마나 빨리 꺼지는지 보시면은 꺼도 잠깐 이렇게 물이 나갑니다. 그 정도로 물을 꽉 잡고 있다가 이렇게 뿜어내는 거죠. 네, 그래서 수압은 확실히 세고요. 그래서 실제 사용할 때 이걸 다 틀지 않고 저는 조금 이렇게 약하게 켰네, 약하게. 약하게 켜도 물줄기가, 지금 너무 약하긴 해요. 조금 강하게 하면? 지금 제가 다튼 게 아니라 한 반쯤 틀었는데요. 네, 그래도 물줄기가 셉니다. 그럼 물줄기 위로 올라가죠. 써놓은 거 보면, 꽤 멀리서 쏴도 물줄기가 저까지 나갑니다. 제 생각에는 한 5m, 8m도 넘게 나갈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나가는 방향 봐서는. 확실히 물줄기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도 사용해도 물줄기가 꼭 물줄기 나갈 때 바람이 이렇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물줄기 좀 세게 틀었습니다. 지금 좀 세게 틀었고요. 보면은 이렇게 뭔가 닿을 때 보면은 지금 이게 캠코더로 잘 뜰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폭포 같은데 가 보면은 이 물이 강하게 바닥에 맞으면 거꾸로 작은 물방울들이 위로 이렇게 튀어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보면 실제로 이렇게 보면 훅 하고 아주 작은 예를 들면은 습도를 높이려고 하는 가습기에서 나오는 그런 이렇게 작은 미세한 물방울들이 훅 하고 이렇게 밀려서 올라갑니다. 보면 샤워할 때 이걸 덮고 하는데요. 이게 확실히 제가 숨을 쉬는데 그게 이렇게 올라오는 게 느껴집니다. 그 정도로 이게 그 자연 음이온 방출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효과가 있고요. 물줄기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민감한 피부, 그러니까 얼굴이나 볼 같은 데 해보면은 좀 따갑습니다. 이렇게 그 정도로 물줄기 센데요. 그러니까 물줄기 좀, 강약을 조절해서 쓰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그렇게 조절해서 사용하면은 당연히 절수 효과는 더 있을 겁니다. 제가 수도용을 줄이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물을 적게 쓰면은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설거지할 때도 통을 담아서 거기다 담궈놨다가 식기세척기를 이용해서 씻는 편인데요. 이렇게 손으로 직접 씻는 것보다는 식기세척기를 씻는 게 물을 더 줄입니다. 물 사용량이 더 줄어들고요. 실제로 그거는 제가 몇달 동안 사용해봤는데 수도 사용하는 요금이 확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 절수가 되는 샤워기를 이용해보면은 더 줄어듭니다. 확실히 이걸로 머리를 감아보면 바닥에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데 그 전에 쓰던 거하고 다릅니다. 이렇게 그 전에 쓰던 거는 물이 좀 많이 흘러갔으면 얘는 물은 되게 세게 나오는데 바닥에 흘러가는 물 양이 적습니다. 그만큼 물이 적게 나온다는 거죠, 실제로는. 예, 어차피 머리를 한번 씻고 흘러가는 물인데 그물 사용량을 줄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수압이 좀 약하신 분들은 쓰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좀 강한 물줄기, 좀 가늘지만 그래도 강한 물줄기 쓰시는 분들은 SH60이 나은 것 같고, 만약에 조금 이걸 써봤을 때 물줄기가 조금 제 느낌에는 보시면은 보면은
좀 넓게 퍼집니다. 좀 이게 와이드라서 넓게 퍼지는데요. 계속 보면은 이걸 어디다 걸어놓고 제가 좀 뒤에서 샤워를 해보면은 무지하게 좀 많이 옆으로 다 퍼져나가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근데 SH50은 조금 더 좁고 그리고 조금 더 굵은 무지하게가 분사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시원하게 그냥 씻고 싶으신 분들은 50 쓰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좀 강한 물줄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60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60보다는 50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지금 제가 구매한 거는 더 비싼 60을 구매하긴 했는데 50 표준형이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근데 이 처음 샀을 때 이걸 분해하면은 이제 분해되네요. 네. 이게 분해가 잘 안 돼서 제가 청소를 못 했었는데 네, 아이고 떨어져 버렸네요. 지금 안쪽에 보면 이런 필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걸 빼서 청소를 하면은 쉽게 청소 가능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강한 수압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네, 지금 제가 빠져서 물이 빠지고 있는데 나중에 끼워야겠네요. 지금 바닥에 떨어져 버려서 네, 이걸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